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11월 7일 토요일입니다. 어제 하던 잡에 이어서 가겠습니다. 오늘은 타일이 많이 부족해요. 그래서 뭐 타일 있는 것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기둥에 쭉 붙이고 여기에 또 3인치짜리 이 분노주거치 또쭉 붙일 겁니다. 슈를러 이렇게 되고 이 과정을 찍겠습니다.
자, 이번 작업은 지금 저쪽 에리아는 샤워 부스고 이쪽 에리아는 그냥 화장실 바닥입니다. 물이 안 닿는. 그래서 이 2분 되게 붙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이쪽은 이미 조금 전에 붙였고 지금 이것을 비워둔 이유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스무스하게 연결을 하려고 일부러 안 붙였거든요. 원바이원으로 이 부위만 붙이려고. 여러분, 오늘은 11월 7일 토요일입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감싸야 돼요. 이렇게 감싸고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감싸고. 지금 여기도 여기 안에 피스 하나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또 감싸야 되거든요. 지금 이쪽 건너편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여기 위쪽에 조금 피니쉬를 덜 했고 지금 결과적으로 타일이 다섯 박스가 부족해 가지고 다섯 박스면은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이 부족하죠. 어떻게 매저링을 했는지 이렇게 많이 부족한지 그리고 코너에 되는 슈룰러도 네 피스가 부족해요. 지금 여기 기둥에 하나, 둘, 세 개가 들어가는데 세 개, 이거 여섯 개, 이쪽에 두 개, 이쪽에 또 세 개가 더 붙어야 되는데 지금 슈룰러도 네 다섯 개가 부족하고 네 개가 부족한 거지, 네 개. 자. 오늘 와가지고 여기 피니쉬하고 다 감싸고 여기도 이렇게 쭉 감싸서 저 천장 밑에까지 했고 초반 전에 제가 얘기하면서 이게 얘기를 했죠. 이게 그 타일 드레인 타일 드레인 시스템이라고. 이게 지금 물 내려가는 드레인인데 여기 스테인리스에다가 타일을 붙였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 방향 이렇게 그러면은 이 언뜻 봤을 때 이 물 내려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라운 라인을 다 매치를 시켰죠. 결국은 이 조그마한 틈으로 이 물이 빠져나갑니다. 그래서 이게 타일 라인 드레인입니다.
자, 오늘 일은 이렇게 잡겠습니다. 지금 뭐 날이 많이 짧아진 이유도 있고 지금 또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면서 금방 날이 어두워져요. 다른 옷 손댈 거 없어. 말을 좀 약하게 놓고 가겠습니다. 뭐 날씨가 그렇게 안 추우니까. 자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K1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